안녕하세요. 일주일 만입니다. 오늘의 키즈쇼의 나라입니다. 다들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좋아요. 오늘도 시작해봅시다. 오늘의 키즈쇼. 저번 뮤즈 그랑프리 3차 예선전 전에 저희 뉴멜로디와 뉴돌스는 뮤즈 그랑프리 특집 토크쇼에 나갔었어요. 그때 다음날이 헤라의 생일인 걸 알게 되었죠. 급하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교장 선생님도 헤라에게 스마트워치를 주셨었어요. 그 후 펼쳐진 뮤즈 그랑프리 3차 예선. 우리 뉴멜로디가 당당하게 뉴돌스를 이기고 4차 예선에 올랐습니다. 바쁜 스케줄에 치여 깜빡하고 저 나라를 두고 가버린 진. 이때다 싶어 저는 휴가를 보내기로 했죠. 제가 휴가를 보내러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? 사실 그곳에 간 이유는 매직 에이전트에 있었던 어떤 표시 때문이었는데요. 그 덕분에 발견한 어떤 물건, 그건 무엇이었을까요? 그리고 그때 만난 누군가! 타이닝 타스쿨의 살아있는 전설! 7년째 장수 연습생인 사람인데요. 그 사람은 누굴까요? 자, 이렇게 오늘의 퀴즈도 모두 나갔습니다. 정답은 다음 주에?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! 여러분!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! 오케이! 땡큐!